쭉 무너지고 느낀 게 더 많아요. 과거에는 잘하기도 했지만 운도 되게 좋았거든요. 그걸 믿고 계속 가면서 교만해질 때 그때 모바일 들어오는 거를 나는 지금 잘났으니까 잘난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기간을 오래 뒀어요. 그러고 특허만 내놓고 뭐 제휴하고 시스템 연구만 다 하고 7년을 안 들어갔어요. 성공하면 되게 불쌍한 게 성공한 때부터 내려가는 거 아세요? 주머니가 여유 생기잖아요. 세금 늘고요. 벌면요 쉬게 돼요. 그리고 벌기 전에는 안 쓰게 되는데 벌면 쓸 생각을 하거든요. 쓸 생각할 때부터 내려가는 걸 몰랐어요. 그래서 인생이 고단하다는 얘기가 사는 동안은 정지해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뭐 일찍 조기 은퇴를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아, 절대 안 되는 얘기고 또 초기에 빨리 버는 일도 절대 안 되는 일이죠. 지금 유튜브 똑같아요. 유튜브가 얄미울 정도로 잘 안 미뤄져서 너무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은요. 어떤 스트레스가 없냐면 지난번처럼 안 나와요라는 스트레스가 없어요. 근데 한번 큰 맛을 본 사람은요. 그때부터 미쳐요. 잘 되다가 왜 이래? 원래 내가 그게 아닌데. 그렇죠? 나 원래 그게 아닌데 한번 크게 이게 너무 고마운 건데 그 맛을 못 잊어서 이제는 망한 줄 알아요. 그래서 그 그래프를 빼고 전체 기간을 한번 보면 나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지. 그래서 그때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얻어오던 그 초심이 없어지고 점점 뭘 해야지 잘 될까 이러면 내가 이걸 손 뗄 때까지 뭘 해야지 다 잘 될까가 되잖아요. 근데 영상은 내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. 유튜브는. 그건 브랜딩을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무엇을 하더라도 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. 내가 어릴 적에 일기를 쓸 때 일기장 안에다가 어떤 그날의 사연 이걸 쓴 거나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 거리 트래픽 잡으러 쓴 거나 내가 그 나이 그 시간에 딱 내 머릿속이 그 수준이었던 거거든요. 돈을 위해서 했건 몰라고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는 거고 그래서 기록인데 그 모든 기록이 점수가 좋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략이 길어요. 무엇을 벌기 위해 어디까지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하는지. 제가 이번에 유튜브 시장을 들어와서 느꼈던 게 모두가 당장 돈 버는 걸 하시더라고요. 빨리 버는 거. 그래서 그쪽에 고객도 제일 많고 네. 그쪽에는 그 돈 번다 그러면 다 모이셔요. 그래서 얼마큼씩 모이시냐면 막 500만 원, 1000만 원짜리 강인데 보름마다 1기, 2기, 3기가 가고 있고 막 30명, 40명씩 모이고 있더라고요. 무슨 얘기냐? 그거 진짜 돈 버는 거 맞거든요. 근데 한 달에 60명씩 생기고 그렇죠? 경쟁자가. 몇 달만 지나면 몇백 명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만 돈 벌고 나머지가 못 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지혜로운 건데 그 블로그나 이런 거 찾으셔갖고 유튜브나 찾아보셔서 작년, 재작년쯤 돈 벌었다는 얘기 있는 채널 있잖아요. 그거 지금 하세요. 왜? 다 포기하고 나갔거든요. 돈 버는 건 결국에 벌어요. 세상 돌거든요. 돌아요. 지금 영어 채널도 된다니까 다 달려들어서 지금 힘들죠. 근데 지금 남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고 포기한 사람보다.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과거 채널에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건 결국엔 뜰 수밖에 없어요. 몰렸을 때 지금 뭐 빗소리 ASMR 막 이런 얘기 나오죠. 이거 1년 뒤에 하시면 돼요. 다 안 하니까.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돈 벌고 있으면 주위에서 야 그걸 너 왜 이제 하고 있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게 똑똑한 거거든요. 그때는 다 정화됐으니까.